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 시장의 경우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가 극명히 갈리는데요. 서울은 수만 대 일의 청약 경쟁이 벌어지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한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초구 반포동의 레미안 원펜타스. 178가구 모집에 9만 3천 명이 넘게 몰려 평균 5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많게는 20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청약 광풍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단지를 포함해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48대 1. 같은 시기 지방광역시에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1.5대 1에 불과했습니다. 청약에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100배나 벌어진 셈입니다. 최근 주택 공급 부족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실수요와 투자, 어느 관점에서 보나 서울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 반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공급 과잉에 시달려 미분양 적체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4천 가구. 이중 지방에만 약 5만 9천 가구가 몰려 있습니다. 5가구 중 4가구 꼴입니다. 뭐 일부 분양이 나오는 것들도 어차피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이 또큰 시장이란 말이죠. 그만큼 시장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 높은 분양가를 받아낼 청약자가 이제 제한되다 보니까 지난달에는 수도권인 경기 지역에서마저 악성 미분양이라고도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1,700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상황이 심각하다고 알려진 경남 지역 전체와 비교해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집값 상승에 탄력이 붙는다면 서울과 그외 부동산 시장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한기입니다.